내가 받는 돈의 반은 여러 거지 같은 상사부터 요즘 후배 때문에도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, 많죠. 그 감정에 속상한 위로 50. 아. 내가 일한 비용 50. 사장 바라기가 되지 못하는 나 네. 사회생활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사장님 딸랑딸랑 그런 거를 자기 못하겠는 거예요. 지금 다른 사람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일은 잘하는데 그렇게 막 기분 맞춰주고 좋은 말하고 뭐 그런 거를 못하겠다는 거. 그렇죠. 네. 근데 여기에 그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. 이 얘기 너무 재밌었거든요. 네. 어제 막 즐겁게 막 회식하고 너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이러는 거. 약간 좀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네. 어느 정도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거를 좀 만들지 않나. 네. 뭐 실제로 뭐 그런 연구가 책도 있어요. 예, 영국에서 그런 이상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. 뭐 네. 책도 나오고 뭐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CEO인가? 네 그런 책들을 몇 권 본 것 같아요. 뭐 20%가 넘는다, 30%가 네. 넘는. 그 사이코패스의 핵심이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. 네.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남을 쉽게 잘해줄 수도 있고, 네.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거죠. 야, 너 최선을 다해. 우리 잘할 수 있어. 하다가 3일 후에 해고. 왜냐면 죄책감이 안 느껴지니까.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최소 한두 명은 네. 그런 사이코패스 비스크불이야 이제 상사를 다 경험하게 되고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. 갑자기 그래. 어떤 분이 떠올라요, 저. 뭐 어떤 거?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. 이사님이셨는데 네.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있었어요. 정말 전날 막 이렇게 막 신나게 막 정말 뭔가 다 내줄 것처럼 그러다가 다음날 되게 냉정하게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게 냉정하신 분이 있었어요. 네.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. 그분은 뭐 냉정한 분이 아니라 네. 인간을 물질로 보는 도구로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회사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 인간관계도 갖고 자아성취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것도 네. 보상을 받고 하는데 뭐 다 사람 관계에 치이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데 그것도 네. 이제 사실은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회사는 이제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. 그리고 회사는 뭐 아무리 그게 그렇지 뭐 좀 뭐 공공이나 화목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시해도 결국은 이익 추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인정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오히려 좋은 사람도 만날 수 뭐 있는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 내가 받는 돈의 반은 여러 거지 같은 상사부터 요즘 후배 때문에도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, 많죠. 그 감정에 속상한 위로 50. 내가 일한 비용 50. 감정도.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 봉급의 반 이상 일을 하면 네.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. 아, 보상금이 적어지니까. 야, 명쾌하시네요. 진짜. 야. 제가 그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가 네. 제가 무슨 병원에 약간 보직을 맡고 있을 때 1, 2년 전에 이제 송년회를 했거든요. 송년회. 네. 저보러 이제 건배사를 하라 그래서. 네네. 건배사도 싫지 않아요? 네, 그래서 저보러 그렇죠. 이게 좀 병원이 그런 거예요. 왜 그래? 다들 건배사 하더라. 이런 건배사 제가 했죠. 회사는 아름다운 곳이까지 제가 하면 아니다로 하자 그랬어요. 이제 재밌게 네. 하려고. 네. 저는 다 아니다. 몰라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. 회사는 아름다운 곳이 저는 맥주잔 깨지는 자리였다. 아니다 막 이거는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. 야 이거 오늘 회식을 이걸 공금 처리해도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죠.